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로지 수익만을 위한 종목 겨루기 배틀 참전 오늘의 출연자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IS의 정재훈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8월 수익률, 지금 탑5 현황, 오늘 시초가 기준으로 과연 어떤 종목들이 상위 5위권 안에 진입했는지 살펴보시죠. 자, 1위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국권업입니다. 굉장히 압도적인 상승률이죠. 76%의 상승률, 오늘 그다지 빠지지도 않고 고가권에 잘 유지하면서 1위 자리에 지키고 있고요. 2위 한중현 파트너의 넥슨게임즈, 그리고 공동 4위의 INBDX가 전거래 상한가를 찍은 이후에 순위권에 진입하고 있고요. 윤여민 이사의 퓨처캠과 리가캠바이오도 각각 3위와 4위 자리에 랭크되면서 좋은 움직임 이어가고 있네요. 자, 이런 가운데 두 분께서는 또 어떤 종목을 종목 배틀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는지 바로 오늘의 종목 화면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리고 오늘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두 종목입니다. 정재훈 이사는 CS윈드를, 정태근 이사는 한국가스공사를 가지고 오셨고요. CS윈드 최근에 저점 대비 강한 반등 탄력 가져가고 있고, 한국가스공사 오늘 오랜만에 12%의 반등다운 반등으로 오후장 들어서 더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CS윈드를 선정하신 배경을 보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증권과 호평이 쏟아지고 있죠.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 호조를 보이면서 신재생 에너지 전반의 투심도 자극이 되면서 최근에 강한 반등의 힘, 기관의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의 배틀 종목으로 선정을 하셨고요. 정태근 이사의 한국가스공사는 우리 반종 매수장의 보유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때 좀 리스크적인 부분을 아주 하나하나씩 꼬집어주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대왕고래의 대장주이기도 했지만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대왕고래는 거들 뿐이다. 이제는 펀더멘탈이 강해지는 한국가스공사를 오늘의 급등과 함께 배틀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공교롭게 정태근 이사님이 한국가스공사를 가지고 오시다니. 정재훈 이사님,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공격 먼저 들어가 볼까요? 굳이 깠던 종목을 왜 갖고 오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제일 궁금하기는 해요. 네. 짧게 말씀드리면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들어갈 타이밍이에요. 네. 그때 제 기억으로는 3개월 후에 이 가스공사가 올라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는 올라 있을 것으로 생각하세요? 주식을 할 때는 박지가 되셔야 돼요. 너무 고집부리면 안 됩니다. 시장 상황이 바뀌기 수능해야죠. 때문에 네, 그때 수능하면서 따라가는 거지 고집부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공격을 했던 종목인데 갖고 오신 중요한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가장 큰 포인트는 뭐예요? 가장 큰 포인트는 제가 픽을 한 게 아니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장이 픽을 한 겁니다. 아무리 말씀 잘하시네요. 민망하네요. 네. 상당히 많이 민망하네요. 제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종목은 안 갑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어쨌든 픽을 하게 되면 분명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도 박지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시장 눈치를 잘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도 눈치 잘 보는 사람들이 일단은 사회생활 잘한다 그러잖아요. 주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어쨌든 이제 지난 6월 달에 급등 나왔었다가 좀 많이 쉬어가고 있고 다시 시장에 집중이 관심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또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 장 끝나고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만 팔고 외국인 기관은 매수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발 빠르게 박쥐처럼 빨리 따라잡아서 상승 초기에 따라잡아서 이 물줄기를 저는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일단 대왕고래 아니고 좀 실적적인 측면에 더 포인트를 맞추신 건가요? 네, 실적적인 포인트 있고 두 가지, 솔직히 근데 두 가지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는데. 테마도 있는데 실적도 나오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2분기 상반기 단발성으로 끝이 날 건가? 아니면 하반기에도 이어질 건가? 그 관점에서 생각을 좀 했는데, 일단은 뭐 모잠비크 가스전 흑전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대한 계획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흑자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분들이 2분기에 단기간에 끝이 나진 않을까라고 봤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부분이 이어질 거라고 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도 긍정적으로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방이 너무 재미있는 것이 진정한 박쥐의 모습이다. 박쥐 좋아라는 의견들과 시장 픽에 네. 은근히 설득당한다라는 말씀들을 주고 계신데요. 정재훈 이사님, 네. 일단 오늘 시장이 픽한 한국가스공사를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네. 더 걱정되는 부분 없으세요? 사실 이게 저평가돼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이슈가 있는 것도 뭐 충분히 이해가 좀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 대한고래라는 이 프로젝트가 아직까지 기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테마성 흐름들로 좀 계속 가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네.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대한고래는요. 네. 플랑크톤 맞나요? 그거 말고 꿈을 먹고 삽니다. 됐나요? 대답이? 꿈을 먹고 산다고는 네.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그럼 만약에 수급이 좋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반대급부적으로 테마성은 계속 돌고 돌잖아요. 네. 테마는 돌고 도는데 네. 과연 이 대한고래 이쪽이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 계속 추세를 태우고 갈 수 있을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실적 있잖아요. 실적이 있다고 해도 지금 현재 네. 주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지금 들어요. 전반적인 장세가 수나미의 테마 장세거든요. 네. 시장에서 시장이 픽을 하게 되면은 급등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과거에 예를 들게 되면 비만 치료제 관련돼가지고 라파스 같은 종목도 시장에서 픽을 하게 해서 급등현상이 나왔잖아요. 한국공사도 어쨌든 6월달 1차 상승 나오고 좀 많이 쉬어주고 난 다음에 대환거래 플러스 그러니까 편의점과 원 플러스 원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테마하고 실적하고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같이 땡길 거기 때문에 네. CS님들 걱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방송을 반종민 소장님이 좋아하십니다. 네, 한국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테마도 순환매를 돌고 있는데 여기에 실적까지 있고 사실 대환거래는 일정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만큼 숨죽이고 있을 때 사실 테마가 부각돼서 네. 급등할 때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으니 지금 꽤 많이 빠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테마 플러스 실적으로 지켜보자. 오늘의 급등을 반등에 대한 기대로 긍정 시그널로 해석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CS윈드 걱정을 해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걱정을 하시면 될까요? 아, 일단 뭐부터 할까요? 일단은 이제 실적부터 할게요. 네. 실적부터 하는데 2분기 실적 한국가스공사처럼 좋았어요. 좋았는데 네. 아, 제가 보기에는 단발성일 것 같아요. 작년 실적 이번 2분기 네. 실적이요?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적자 났다가 갑자기 1,300억 좋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왜 좋아졌는지 찾아보니까 물론 뭐 풍력 설치 수요 증가 영향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CS 윈드 오프쇼어라는 자회사가 있더라고요. 네. 회사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서 일시적인 어떤 물리적 실적 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하반기 실적 과연 좋을까? 일단 그 IR 쪽을 좀 확인을 해봤었는데 일회성 네. 비용은 거의 없다라고 좀 얘기가 좀 있었어요. 아,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수익성? 자회사를 이제 흡수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실적이 확 좋아진 거죠. 일단 연간 컨센서스를 좀 보게 되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 부진의 원인이 어찌됐든 간에 단가에 대한 압력을 좀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2분기 같은 경우는 단가를 좀 인상을 해주는 가격 협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결국은 뭐 사상 최대의 실적을 좀 기록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3분기와 4분기 때는 아마 2분기 때처럼 나오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연간 이 목표로 했던 수익성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등은 충분히 초과 달성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네.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뭐 전망 자체가 추정치 자체는 계속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좋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네. 연간 컨센서스 말씀 네. 잘하셨죠. 이건 얘기 네. 안 하려다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듣고 네. 그러는데 그 일단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제 신재생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네. 매출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중점적으로 보게 되면 2023년에서 2024년도로 넘어갈 때 1조 5천억에서 네. 3조 1천억으로 늘어나요. 네. 그런데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3조 1천억에서 3조 8천억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넘어갈 때 105% 성장을 했어요. 네. 근데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넘어가게 되면서 22% 성장이거든요. 아. 네. 과연 시장에서 이거를 만족을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번 달에 10만 원 벌었는데 그 3개월 뒤에 한 400만 원 벌면 좀 적게 번 느낌 들지 않을까요? 그건 어거진 것 같고요. 수익성이 좋아지잖아요. 매출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수익성이 좀 좋아지는 측면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주가까지 상승을 했다라면 그건 인정. 근데 주가가 올라간 게 없어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증권사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거 맞는 적 보셨나요?
전 증권사의 리서치나 이런 부분들이 컨센서스가 그렇게 확률적으로 높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 가스공사 그것 때문에 갖고 온 건데요? 예? 네? 한국 가스공사 그것 때문에 가져온 건데요? 우연찮게 맞았겠죠. 우연치 않게. 근데 이쪽 부분들을 보게 되면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는 리포트는 하나도 없었어요. 웃긴 게 주가가 밀리면 목표가 하향 리포트는 계속 나와요. 맞아요. 근데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계속 나오다가 실적 잘 나오니까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계속 나오죠. 그럼 그거 말고 고무줄이란 얘기죠. 증권사 말고 이걸 네. 말씀드릴게요. 네. 그 이제 2023 2000 그 전기차도 어차피 친환경이기 때문에 같이 네. 엮어서 말씀드리면 네, 네. 2035년도 같은 경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롤백을 주장한 유럽 국민당이 유럽의 일당을 차지했거든요. 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친환경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 유럽에서 방위비도 이제 늘리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죠. 아.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리고 방위 부분들 늘리게 되면은 친환경 정책은 뒤로 약간 밀리게 되잖아요. 그건 자동차고요. 그럼 자동차 어찌됐든 보게 전기차. 되면 그 전기차가 전기차하고 풍력하고는 다르죠. 일단 에너지 쪽에 생기는 투자 확대 거죠. 여력이 있을 수 에너지 있느냐의 쪽에 말씀이신 것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에너지 쪽 친환경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종목군에 못 올라갔던 게 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 신재생 에너지 줄어들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위축이 됐어요. 어쨌든 위축이 됐는데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찌됐든 우기예요. 그러니까 우려감으로 인해서 밀린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청정 에너지는 가야 할 길이에요.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인데 추가적으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상승적인 추세는 유지가 네네.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도 친환경 안에 전기차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에 그렇죠. 대한 우선순위로는 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 쪽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유럽 쪽 같은 경우도 투자는 계속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 공화당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이 청정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 대부분이 공화당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인데 공화당 의원들도 IRA 쪽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뭐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찬성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 유럽 쪽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네. 뭐냐면 친환경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후퇴를 할 지연정 더 이상 주가적인 측면에서 빠질 부분들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래요. 있어요. 친환경 그 정책에 있어서 사실 뭐 전기차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풍력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쪽이 조금 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라는 좀 우려를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자리에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방향을 보고 좀 더 반등에 대한 기대를 볼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실적도 나왔지만 지금 일회성 실적 수익 아니었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연간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우상향하는 실적에 대한 그림이 있는 만큼 CS인데 이제 반등을 기대해보자. 플러스 한국가스공사는 대왕고래 플러스 실적으로 보여주는 오늘의 장대 양봉기 상승 시그널이다라고 또 정리를 하면서 배틀종목 오늘은 제가 관전잼으로 지켜봤습니다. 네, CS인데 한국가스공사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정태근 이사 그리고 정재훈 이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